수소에너지의 오늘과 내일을 볼수 있는 국제전시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수소산업특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창원시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세계 두 번째 우리나라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에서 실생활에 다양하게 응용되는 드론에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된 점은 동력원으로 수소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소에너지가 차세대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혁신성장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수소 경제를 선정했습니다. 국내외 수소산업 생태계를 한눈에 확인하는 국제 행사가 국내에서 최초로 창원에서 개막했습니다. 9개 나라 75개 기업이 참가해 선진 수소기술 전시는 물론 전문가 포럼이 열립니다. 그것도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다 활용해서 수소경제의 시발점으로 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2,358억 원을 투자해 수소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 순환 시스템 실증 단지를 성주 지구에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소하면 창원, 그래서 수소특별시 창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원 지역 560개사에 이르는 수소 관련 기업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활발하게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창원 소재 기업으로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시대 도래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친환경 수소산업특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창원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민상입니다.